이번에는 이제 그라인더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1번 문제입니다. 그라인더 날에 교체 시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게 또 소모품이거든요, 사실 날에. 그렇죠, 날도 예. 소모품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것이 이제 64mm. 크게 다르죠. 네. 요것이 이제 75mm. 여기 대표적인 날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발에서 2급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요거는 하루에 한 뭐 200잔 미만. 이거는 이상. 쓸 때 이제 하는데 내가 하루에 50잔 나가더라도 막 집중된다면 이 난이 좋죠. 큰 난이 낫죠. 그죠. 그렇죠. 이런 예. 것들. 그러면 이 난의 교환 시기는 사실은 이것도 또 제도 옛날에 엔지니어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교환해요? 아이고 6개월 한 번씩 교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이 쓰는 집과 또 판매량이 적은 집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이 금속 날의 기준을 보면 64mm 경우는 한 300kg 정도 사용했을 때 교환 시기로 본다. 그런데 물론 300kg 사용해서 교환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왜? 물론 기계업체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때는 교환 시기로 본다. 단 복금 정도가 낮으면 빨리 망가져요. 그렇죠. 좀 단단한 성질이다 네네네네. 보니까 네. 또 강하게 복금면 좀 더 쓸 수가 있다. 무르니까. 네, 무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300kg 정도, 이런 5,600kg 정도. 근데 요즘은 또 티타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또 1톤 좀 더 길죠. 예, 네. 사용할 수 있는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시기는 뭐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렇게 콩 원두를 갖고 볶은 원두를 갖고 날에다가 이렇게 갈았을 때 이게 사각사각 갈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제 서도 문제 없다. 근데 어때요? 지금 옆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밀린다. 그러면 날이 망가진 거예요. 날이 물러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분쇄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날이 망가지면 갈리기는 갈리는데 미분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다음 아무래도 어때요? 맛이 깔끔하지 못하고 좀 더 뭐 텁텁하고 떫고 이런 맛들이 돋고 그다음에 미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추출이 자꾸 중간중간 끼어들으면 추출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굵게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굵게 가니까 어때요? 양도 많이 써야 되고 또 그럴게요. 입자 크기도 하니까 투입량도 많아진 상태에서 추출도 자꾸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날씨를 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라인더마다 이 카운터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도 뭐 참조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그라인더 역시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주고 관리를 잘 해주면서 사용량을 체크하셔야지 관리도 안 하게 되면 그 사용량에 보다도 더 빨리 마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 그라인더 날에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네.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뭐 예전에 엔진을 생각할 때는 제가 뭐 제 손톱은 소중하지 않으니까 제가 손톱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그때는 제가 엔진을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몸무게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먹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손톱보다는 이렇게 예.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콩으로 이렇게 갈아보는 게 가장 시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사용 시기가 오면 콩을 원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렇죠. 갈아서 갈리는 정도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해해서 지금 대표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쇄가 갑자기 균일성이 떨어진다거나 또 뭐 아무 이상이 없지만 다른 건 다 일정하게 조건이 맞는데 커피를 추출했을 때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변화가 됐을 때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라인더 날의 종류와 재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예, 종류하고 재질입니다. 네, 지금 뭐 일반적인 건데 우리 평면 날, 예. 그 평면 날 플랫 그 날이 있고, 그다음에 코니컬 날이라고 그러죠. 네네. 원뿔 날이 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이제 롤. 네. 근데 두 개가 이제, 갈려서. 예, 주로 이제 우리 카페에서는 이렇게 플랫 평면 그치. 날을 좀 많이 쓰고, 그다음에 가정용기에서 이제 코니컬 날을 주로 많이 장착돼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꼭? 집에 핸드밀 보시면 그게 이제 코니컬 생각하시면 네네. 되죠. 네.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그렇게 장착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공장에서는 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면 날로는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롤로 대형 날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 금속이 있고 티타늄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좀 구분이 되겠다. 4번 문제입니다. 호포 즉 원두통이죠. 이 호포에 커피가 있지만 분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라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뭐 기술자 제가 생각했으니까 너무 많이 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원두통이랑 보면 이제 원두통을 제거할 때 청소를 할 때 제거할 때 보면 이렇게 그 막히는 네네네. 막았다 닫았다는 그 대피기가 있는데
이게 쓰다 보면 이게 막 원두가 계속 부딪히다 보면 자동적으로 다 깨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냥 우리가 장사나 이런 데 막혀 있으니까 그 AS를 부르게 되면 그릇이 한동안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먼저 원두는 있는데 공회전 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그렇죠. 먼저 호퍼통에 개폐기를 닫겠는지 안 닫겠는지를 확인한다. 닫혀있기 때문에 원두가 못 내려가서 돌아가는 가지만 분쇄가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이제 트위크가 물명이 열려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경우인데 그거는 콩이 특히 또 이렇게 강배전 커피, 네. 강하게 볶은 커피를 쓰다 보면 이렇게 기름기 때문에 이렇게 엉기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특히 그 뭐 슈프리모, 네. 뭐 케냐 AA 같은 거 쓰다 보면 콩이 워낙 커요. 네. 근데 이제 트위크 들어가는 호퍼에 들어가는 트위크보다 콩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서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요? 그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네네. 수술해주면 네네. 또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네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 뭐 공장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럴 일이 없지만 가끔 뭐 외국의 유명한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있더라는 거죠. 이물질이 날과 날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그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트위크에는 있는데 이제 갈리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날과 날 사이에 끼어 있으면 어때요? 트위크 기계는 한데 기계 공회전도 안 돼요. 그렇죠. 네. 트위크가 닫혀 있으면 공회전은 하는데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만 근데 안 걸리는 거고 그쵸, 그쵸. 날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공회전조차도 안 합니다. 그쵸. 그냥 소리만 하는 경우가 이렇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겠죠. 만약에 이런 소리조차도 안 들린다는 것은 내가 컨택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모터가 이제 망가질 그렇죠.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네. 자, 5번 문제. 그라인더 날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거는 뭐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미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카팅돼서 일정한 어떤 크기로 물론 아무리 세져서도 일정 크기는 100%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날이 망가지면 미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때요? 입자가 자꾸 굵어진다는 거죠. 입자가 굵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트임량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분이 어떤 식으로 포트필드에 담길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추출 속도 또한 어때요? 들쑥 날쑥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에 어떤 마모되면 그 어떤 커피 추출에 어때요? 내가 예측하기 너무 힘드니까 날 교환 시기를 꼭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자, 6번 문제. 자동 그라인더와 반자동 그라인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네. 자동 그라인더, 반자동 그라인더의 차이점 뭐 아시긴 하겠지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도저가 있냐? 그렇죠. 없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자동 반자동 나누겠죠. 도저가 있는 거는 반자동, 도저 없는 거는 자동. 그래서 어떤 반자동 그라인더의 어떤 장점은 도저히 이제 가로 놓고 쓰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있는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맛의 변화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변화폭이 좀 적다라는 걸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 네, 그라인딩해서 도저통에 부재된 애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이 빠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프리도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저를 도징을 얘기하는 거죠. 도징.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바쁜 시간대에 어때요?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반자동 그라인더의 네. 부분이고 네. 반자동 그라인더는 어때요? 자동 그라인더요. 네, 반자동 네. 그라인더는 단지 빠르지만 또 한강 시간대는 많이 갈아놓으면 향의 손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또 그쵸. 단점이 좀 네. 있겠습니다. 자동 그라인더는 아무도 내가 필요한 만큼 갈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은 신선한 커피로 해서 그때그때 갈았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쵸. 네. 왜? 항상 이게 미분을 갈다 보니까 정전기 때문에 두 잔 분량 정도가 항상 갈아져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선도를 위해서 그때 갈아쓰는 건 아니고 좀 더 어때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갈아쓰기 위해서 이제 자동 그라인더를 많이 쓰는데 장점은 너무 편하다는 거죠. 편하다는 건데 단점은 바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한간 시간대 보면 미리 갈아진 게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리 갈아진 거 넣는 거하고 그 다음 걸 뽑았을 때 맛에 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또 단점적인 게 또 있겠죠. 그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미리 가졌다는 것이 호퍼 날 부분과 그다음 토출구 그 날의 부분과 토출되는 그 사이에 부재된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보통 물론 이제 좋은 그라인더라든가 그것도 많이 개선돼 있어서 뭐 약간의 양만 있고 바로 나오는 애도 있지만
바로 분쇄를 해가지고 호프에 있는 원두가 바로 분쇄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국산 그라인더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회사가 있죠. 예, 예. 예. 그 국산 그라인더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개선해서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네. 정말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런 편리성도 있기는 하죠. 네. 나중에 그것도 한번 우리 소개할까요? 네, 알겠습니다.